안녕하세요, 경리입니다. 네, 프리스타일 유저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리 좋아요. 대체 제 캐릭터가 언제 공개되는지 언제 공개되나요? 하시는 것 같은데요. 궁금해요. 바로 2월 7일 프리스타일 1, 2에서 저의 캐릭터가 출시된다고 하고요. 2월 7일? 그리고 1월 24일에는 사전 예약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사전이야?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곧 만나요. 만나요. 근데 사진 예약은 좀 에바 아니냐? 자, 여러분들 이제 약속드린 대로 10시가 됐으니까요.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정리했던 내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우리 프리꾼과 루팡의 프리뷰 시간입니다. 프리스타일 프리뷰 시간이고요. 첫 컨텐츠만큼 한번 또 전문적으로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1월 24일날 사전 예약 공지가 드디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네, 드디어 격리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다른 스페셜 캐릭터에 비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예전에 뭐 SCB가 나왔을 때라든지 홍진이 나왔을 때만큼보다 더 많이 공지를 띄웠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나온 아이돌 캐릭터인 만큼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리뷰에 앞서 오늘 공식으로 오피셜 뜬 이 프리스타일 2 사전 예약 판매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판매 기간을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1월 24일 점검부터 2월 7일 점검 전까지 사전 예약 판매 기간을 한번 알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뭐 CF 영상을 두 개로 또 올려놨습니다. 기존의 영상과 다른 영상이지만 한번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여러분들. 2월 7일 바로 제가 새로운 캐릭터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갑니다. 이번 겨울 저와 다시 한번 뜨겁게 프리스타일 하실래요? 경리 섹시 CF 영상 보기였고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누구 좋아하세요? 이번 겨울 저와 다시 한번 뜨겁게 프리스타일 하실래요? 자, 프리님은 이 영상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굉장히 일단 설레죠. 간만에 연예인 캐릭터 출시이기도 하고. 네. 얼마나 이쁘게 나올까,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아, 일단은 기대감이 크셨다는 입장인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그 인게임 형식에 어떻게 플레이가 되는지는. 실질적인 데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사전 예약 판매는 격리가 실질적으로 나와서 홍보하는 영상보다는 어떤 식으로 인게임에서 가지고 있는 세레모니라든지 아니면 고유 스킬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자세한 데이터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약본 같은 영상이 나왔으면은, 사전 예약이잖아요. 우리가 뭘 믿고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품은 최소한의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지. 이거는 그냥 뭐랄까 믿고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푸투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용성은 제로에 가까운데. 신용도는 굉장히 낮죠. 네, 그렇죠. 그냥 아이돌 한번 믿고 사주세요라는 그런 마케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은 격리의 캐릭터 정보를 일단 지면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격리 캐릭터 정보입니다. 캐릭터면 경력이고요. 포지션은 선택형입니다. 말 그대로 선택형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올 포지션형이겠죠? 어떤 거든지 간에 다 선택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다. 연예인 캐릭터는 대대로 그랬으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신장은 센터 파포 컨트롤 타워는 195cm. 네, 1m 95cm고요. 그 다음에 스포 스윙맨은 185. 그리고 슈가 포가 뒤가 가드 계열은 175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성은 선택형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뭐 똑같겠죠? 마름, 그 다음에 보통, 그리고 덩치형,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거고. 네, 고유효과는 집중훈련 포인트 20이에요 자, 집중훈련 포인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짚고 넘어갈 건데, 요건 좀 이제 이따가 보시고요. 자, 캐릭터 안내. 뭐 농구를 함께할 친구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뮤즈팀의 선제 플레이어. 항상 초면에는 농구 좋아하세요? 를 외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 여기까지 이제 스토리도 간략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만약에 사전 예약 패키지를 했을 경우에, 구매했을 경우에는 이펙트 전용 의상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입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역대 아이돌 걸그룹 의상 중에서 남녀 공통으로 입을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마우스를 올려 보면 특수 보이스팩을 들어보세요라고 하는데, 자, 이 특수 보이스팩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또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보이스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파트 공이나 잡을 준비해라. 내 거. 막 그 정도면 잘했지. 부산 사람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투리를 구현하시는. 굉장히 구수하게. 자, 근데 여기서 사투리가 최초는 아니죠? 에이핑크 캐릭터 중에서 어떤 분이셨죠? 네, 정원지 캐릭터였죠. 네, 정원지 캐릭터가 사투리를 구현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보이스팩의 격리 음성을 듣고 나서 생각하시는 게 에이핑크 정원지 씨하고 다른 점이 뭔가 라고 얘기도 좀 많이 의견이 올라왔어요. 공 잡아라. 내가 잡을게. 모두들 자리 잡아주세요. 내가 한다. 야, 리턴해도. 야, 모두들 조금만 천천히 진정하고 흥분을 조금만 가라앉힙시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죠. 사전 예약 패키지 안내. 네, 판매 조건 레벨부터 금액까지 계속 개별 구성품까지 공통 구성품과 또 개별 구성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판매 조건 그리고 금액으로 나눠져 있어요. 총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자, 레벨 1부터는 봤을 경우에 금액이 14,800원 정도가 되고요. 개별 구성품으로는 사은품이죠. 어떻게 보면 셔플카드 5장. 그렇죠. 네, 그리고 레벨 10대는 19,800원, 셔플카드 10장. 네, 24대는 네, 24,800원. 네, 역시 두 배 뛰었기 때문에 셔플카드 20장으로 한조 정하고 있고요. 레벨 40대는 27,800원입니다. 셔플카드 30장. 자, 공통 구성품 보겠습니다. 격리 캐릭터 생성 쿠폰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전용 의상 주고요. 이게 이제 사전 예약 패키지 해서만 주는 겁니다. 남녀 네, 공용 의상 가능하다고 써져 있고, 격리 특수 보이스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보이스팩은 상점에서 썸네일 클릭 시에 미리 듣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간략하게 격리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수많은 떡밥을 갖고 집중 올림 포인트 플러스 20이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메리트를 갖고 있는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집중 올림 포인트 20으로 봤을 경우에는 글쎄요, 빛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세를 봤을 때는 집중 올림 포인트 플러스 20보다는 어떤 특화된 능력치, 즉 리바운드라든지 불능이라든지 뭐 몸싸움 능력치 뭐 이런 거에 올인원 형태라든지 아니면 분배가 돼 있는 형태 이런 거를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중훈련 포인트 플러스 20을 갖고 있는 버저비터 캐릭터, 그 다음에 홍진영 캐릭터, 네, LCB 캐릭터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MC, CC까지 포함을 하나요? 대부분 빅분들은 플러스 20짜리 캐릭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평균적인 수치를 주는 것보다는 올인원 형태의 형식의 그런 특화되어 있는 스탯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좀 더 가산점을 더 쳐주는 거를 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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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훈련 포인트 20에 대한 메리트는 스코어나 아니면은 가드 계열이 좀 더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직은 인게임에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나 체감 같은 건 아직 일단 아직 캐릭터가 네. 공개가 되지 않기 네.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그 포인 그 부분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일단 기존 연예인 캐릭터들 나온 거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온 소녀시대나 그 다음에 나온 에이핑크, LCB, 홍진영 이런 걸 보면 다 제대로 고유효과로 집중훈련 포인트를 20개씩 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슈가, 포가, 듀가 75씩 보는데, 여기서 175란 키가 제일 궁금한 게 우리 네. 프리님이 봤을 때는 적합한 키라고 보십니까? 175? 포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키를 한 170 정도로 보거든요, 보통. 네네네. 그 이상 키가 크면은 체감이 좀 둔해진다고 해가지고 선호하지 않는 유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포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퓨가나 듀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가보다 이제 슛을 많이 쏘는 포지션이잖아요. 네네네. 기존에 이제 소녀시대나 그런 키 설정이 가능했던 캐릭터들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180 이상이나 뭐 그런 캐릭터를 노렸는데, 175란 키가 뭐 와일드루키의 제이크나 아니면 지난번에 나왔던 홍진영 씨 캐릭터나 뭐 네. 그 정도랑 비슷한 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키에서 갖고 오는 차별점을 좀 찾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아무튼 좀 아쉬운 거는 사전 예약 치고는 이렇게 좀 길게 뽑아봤는데 집중훈련 포인트 20밖에 안 준다는 것, 즉 구양설에 비해서 메이트도 없어 보이고요. 자, 지금 뭐 세레모니 같은 경우에도 리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면은
홍진영도 고유 세레머니 모션이 있다고 나와 있었죠.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영상 좌측에 보이시고 계시는 격리에 지금 춤추고 있는 모션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격리만의 고유 모션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캐릭터 모델링 우리 프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심란하죠. 이게 어떻게 격리냐, 논란이냐, 뭐 김기수 씨냐 그런 말들이 많은데. 뭐 아까 뭐 자기를 또 보니까 뭐 프리더 닮았다. 그렇죠. 드래곤볼에 뭐 프리더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도 좀 있었고요. 좀 굉장히 애매하게 뽑힌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간과하셔야 될 게요, 여러분들 이게 푸트의 한계예요. 어떻게 보면 카툰렌더링의 한계고. 만약에 이 게임이 3D였고 약간 좀 뭐 불소처럼 뭐 커스터마이징도 다양하게 다재다능하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다면은 분명히 격리를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연예인 캐릭터가 닮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실물과는 좀 떨어 있죠. 배터리 누나도 닮은 것 같지는 않지만 왜 반응이 좋았냐? 이쁘게 나와서 그런 거예요. 닮지는 않았습니다. 이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지. 제가 봤을 땐 닮진 않았어요. 배터리 누나도 그러니까 안 닮았으면 이쁘게라도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캐릭터 모델링에서 마이너스를 줬다고 치면은 자, 상품명 사전 예약 패키지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혜택을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게임 상에 공개가 된 정보도 없고 가격 방면에서만 저희가 그리고 모델링 차원에서만 보고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14,800원 SCB 캐릭터 그리고 홍진영 캐릭터 비교해봤을 때 가격이 어떻습니까? 네, 기존 연예인 캐릭터들이나 네? 아니면 연예인 캐릭터를 제외한 네? 프리스타일2 고유 그 스페셜 캐릭터들 가격하고 네. 지금 똑같이 나왔죠? 아, 동등하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개별 구성품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비교 대상을 최근 근래에 나왔던 홍진영 캐릭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개별 구성품으로 봤을 경우에는 셔플카드 5장, 10장, 20장, 30장 레벨별로 이렇게 뿌려준다는 건데 자, 홍진영 캐릭터 어떻게 뿌렸습니까? 프리님 지난번 홍진영 캐릭터 때는 즉시 지급은 아니었는데 네. 캐릭터 쿠폰을 구매한 사람들에 한해서 캐릭터 레벨에 따라서 네. 프리미엄 셔플을 그때 뿌렸었거든요. 아, 그렇죠. 프리미엄 셔플을 뿌렸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홍진영은 프리미엄 셔플을 뿌렸고 우리는 요번에 사전 예약을 패키지 했을 경우에 셔플 카드를 받습니다. 네. 자, 가치성으로 봤을 때 프리미엄 셔플과 셔플 카드, 일반 셔플 카드의 가치성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난번 연예인 캐릭터 발매에 비해서 네. 미약하다고 볼 수 있죠. 홍진영 씨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펙트 전용 이상이나 보이스 팩이나 이런 게 같이 나오진 않긴 했는데 네네. 그래도 좀 더 실리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쇼플카드랑 푸셔에는 아무래도 큰 차이점이 있다. 아, 그렇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질문이 좋았습니다. 루팡님 보이스팩 질문인데요. 보이스팩까지 받으면은 게임 중계하는 목소리도 격리 목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자, 이 보이스팩 참 이 보이스팩이 과연 이 게임에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격리 특수 보이스팩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구현이 돼 있다고 봐요. 마우스 올려 특수 보이스팩을 들어보세요. 오빠야, 패스 내놔라. 다시 한번. 터뜩 공이나 잡을 준비해라. 으흠. 막 그 정도면 잘했지. 으흠. 패스 죽였다. 아, 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상도 사투리가 들어갑니다. 자, 경상도 사투리고요. 만약 이거를 구입을 안 하게 된다면 그냥 표준말을 쓰시는 격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면 진짜 최악인 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진짜 최악인 게 이 특수 보이스팩을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1번 버튼을 눌렀을 때 기캐 음성이 나오는 거야. 와, 그럼 진짜 일어나네. 진짜 그러면은 본사 이번에 진짜 앞에서 시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 특수 보이스팩을 구입하지 않고 1번을 눌렀을 경우에 기캐 음성이 나오는 거죠. 와, 그럼 나이스 이러면서 와 기캐 음성이 나오면은 이건 정말 유저에 대한 진짜 모욕감과 진짜 모욕을 하는 거야 이거는. 자, 아무튼 이 보이스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그 목소리가 맞고요. 특전판이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기캐 목소리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표준말 쓰는 음성 플러스 이 특수 보이스백 경상도 사투리 쓰는 보이스백을 두 개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상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전 예약 패키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럼 옆 동네 프리스타일 1은 과연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 요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동네 판매 가보자 가보죠. 자, 캐릭터 정보 프리스타 1 기준입니다. 일단 모델링을 봤을 경우에도 여기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전 여기도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프 1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10년도 더 된 굉장히 고전 게임이기 때문에 네. 막 이게 그 뭐야 그래픽 엔진상 네. 이게 얘네들 입장에서 최선이었을 거예요. 자, 프리스타 1에서는 일단은 어떤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는지 좀 볼게요. 자, 가격 보십시오 여러분들. 19,800원입니다. 19,800원에 레벨 31짜리를 앉을 수 있고 격리 전용 의상도 줍니다. 능력치도 붙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밑에는 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이 또 여러분들 제가 이 프리스타 1 페이지를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한 것. 아, 여기 보시면요. 보호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기에 대한 시스템은 저희가 모릅니다. 프리스타 1을 안 해봤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되게 재미난 사실 하나를 발견한 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뮤즈팀의 격리와 추후 출시 예정인 미확인 멤버를 모두 보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확인 멤버. 자 여기서 지금 예, 짚고 넘어갈 게 미확인 멤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조해야 할 부분이 추후 출시 예정인 미확인 멤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SCB라든지 일단은 홍진영이라든지 단 한 개 캐릭터만 나오고 나서 프로모션이 끝났던 다른 스퀘어와 달리 그리고 소시와 에이핑크 이후에 잠적했던 걸그룹의 형태의 팀이 드디어 출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격리를 지금 첫 바다로 해서 뮤즈팀이라는 또 나인 뮤즈스의 그 멤버를 주축하라고 해서 새로운 또 멤버가 계속 차후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게 저희의 뇌피셜이에요 지금. 이 격리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신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또 다른 멤버를 한번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유추해 본 결과 격리가 지금 첫 봤다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집중 훈련 포인트 20으로 나왔으면은 다른 멤버들도 다 똑같이 20으로 주지 않았을까. 소시는 어땠나요? 소시도 다 20이었나요? 예, 소시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네. 이제 올 능력치 플러스 1에다가 네. 집중 훈련 포인트를 또 별도로 줬었는데 네네. 지금 그 모든 능력치 플러스 1은 삭제가 된 상태고 네. 집중 훈련 포인트 한 개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아 그렇군요. 비교적 근래에 출시된 FCB나 홍진영 같은 경우에는 네. 격리 이번에 나올 격리 캐릭터랑 똑같이 집중 훈련 포인트 20개만 그래도 이번에 좀 기존 연예인 캐릭터에 비해서 좀 나아진 게 이제 포지션별로 키를 별도로 설정을 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칭찬해 줄 만한 그건 것 같아요. 물론 유저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아직 여전히 미흡한 것도 사실인데 기존에 애쉽이나 홍진영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포지션의 키가 다 통일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일단 차별화를 두면서 뭔가 좀 더 발전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에 네. 그래도 좀 유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격리가 나오기 전에도 서버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또 힘들어했죠. 게임을 하기 위한 목적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격리가 나오기도 전에 저희는 충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미안함을 조금 갚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내놓은 격리에 대한 사전 패키지 보상품이라든지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푸짐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진분들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혹시나 보고 계신다면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정리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우리 고생해주신 프리님 감사합니다. 네.